안녕하세요. 레미레미입니다.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말을 하면서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도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레시피는 더블 초콜릿 피스타치오 쿠키입니다. 큰 믹싱볼을 하나 준비하시고 아몬드 가루 100g, 코코넛 가루 2큰술, 코코아 가루 50g, 소금 한 꼬집, 베이킹 소다 반 작은술. 이제 잘 섞어줍니다. 덩어리가 있으면 톡톡 건들면서 잘 쪼개주세요. 이제 잘 섞여졌다면 녹인 버터 120g을 넣어주세요. 에리스리톨 80g, 바닐라 익스트랙트 한 작은술, 계란도 하나 깨서 넣습니다. 계란은 상온 계란으로 사용해주세요. 재료가 골고루 섞이도록 잘 섞어주시고요. 잘 섞였다면 잠시 옆으로 치워넣습니다. 도마를 하나 꺼내고 다크초콜릿을 80g을 준비합니다. 제가 사용한 건 심플 62 두 개인데요. 취향에 따라 초콜릿은 다른 걸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초코칩 크기도 취향대로 잘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5mm 정사각형 크기로 잘랐습니다. 피스타치오는 껍질을 까서 70g 추가했습니다. 피스타치오가 없다면 헤이즐넛 같은 견과류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쿠키 반죽은 이걸로 준비가 다 끝났고요. 쿠키 팬을 하나 꺼내고 그 위에 종이 호일을 깔아줍니다. 아이스크림 스쿱을 사용해서 쿠키를 하나씩 떠서 옮기면 되는데요. 제가 영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 관련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다 링크를 걸어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두 스쿱씩 떠서 쿠키가 총 11개가 만들어졌습니다. 손으로 살짝 눌러서 쿠키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세요.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0분에서 15분 구워줍니다. 방금 오븐에서 꺼낸 쿠키는 지금 만지면 다 부스러지니까 완전히 식을 때까지 20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. 쿠키가 다 식었다면 이제 시식을 해봐야 되겠죠. 요 녀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 쿠키를 보니까 정말 투박하게 생겼네요. 저를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. 겉모습은 거칠고 메말라 보이지만 속은 촉촉하고 달콤하고 부드러워요. 그리고 쌉싸름하고 고소하고. 주말에 가족들과 건강한 디저트 만들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